진짜 비법은 따로 있다는 사장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손님들을 지켜보기로 하는데요. 수많은 손님들이 손에 꼽은 비법은 바로 매콤한 양념장이었습니다. 예전엔 좀 매웠는데 약간 감칠맛이 나고 새콤하면서 아주 뭐 맛이 좀 달라졌네요. 달라진 양념장 맛의 비밀을 찾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켜보는데요. 양념장에 들어갈 밑국물을 끓이던 사장님. 수상한 통에서 뭔가를 꺼내 넣기 시작합니다. 저도 문어예요, 뭐예요? 확인해 나서는 제작진. 사장님! 아, 네. 방금 육수 끓일 때 통에 있는 거 넣으셨죠? 네. 어렵게 이거 찾은 건데 이거 보여줘야 되나요? 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알려주세요. 그 정체는 바로 전복? 전복? 아니, 값비싼 전복을 왜 국물 낼 때 쓰는 건가요? 전복 껍데기를 넣으면 감칠맛하고 육수가 더 깊은 맛이 나는데 저희는 전복을 통째로 더 맛있으라고 통째로 넣고 있습니다. 양념장 맛을 위해 아낌없이 재료를 넣는 사장님. 각종 채소와 감칠맛 더해줄 전복까지 듬뿍 넣어 약 2시간 이상 펄펄 끓여주면 시원하고 진한 감칠맛 자랑하는 양념장 밑국물 완성! 그전에 한번 실패한 게 있어서 이게 또 한번 실패하면 제가 안 된다는 그런 마음 생각 때문에 사실 실패 안 하려고 많이 이용을 했죠. 원양어선을 타서 모은 돈으로 차린 식당에서 실패를 맛본 사장님. 재기하겠다는 생각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어딜 가냐 이제 물어봤더니 그 식당들 이제 영업시간 마감할 때쯤에 돼서 이제 어떤 재료들을 쓰는지 그거를 알아보러 다녔나 봐요.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의 비법을 배우고 싶어 쓰레기를 뒤져가며 레시피를 연구했던 사장님. 그 노력이 한 장 한 장 쌓여 꿈꾸던 대박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랑 한결같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맨날 뭔가 이렇게 적기도 하고 성실하게 장사하는 게 제일 아빠로서 멋있고 아이들한테 본이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실패의 고통을 뼈저리게 겪었기에 아내와 자식들만큼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다는 사장님의 진심이 빚어낸 양념장. 각종 양념에 전복 밑국물까지 넣어 잘 섞어주면 되는데요. 우동통하게 살얼음 낙지를 비법 양념에 잘 버무려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혀주면 매콤달콤한 양념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는 전복 낙지볶음. 와,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가는데요. 마지막으로 매콤한 양념장에 쓱쓱 볶아낸 볶음밥으로 마무리. 요즘같이 입맛 없는 봄철에 매콤한 낙지와 전복을 같이 먹으니까 입맛이 도네요. 최고예요.